3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도의 어른들을 역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제가 영상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 영상 보는 걸 깜빡 잊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후에 우리 메시지 후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빈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메시지 끝나고 네, 바로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세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오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의 세일을 우리가 있는 현장에 또 확인하고 나를 통해 이 일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세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언약 붙잡으시고 그 일이 내 일로 내가 붙잡혀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세일을 이루는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져야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오는 세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회복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세일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세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이제 말씀 우리 나왔던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불신자 고레스 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일에 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고레스 왕이 세워지는 그때 성전을 재건할, 건축할 준비를 다 해서 빠져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이스라엘의 새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일은 언약을 회복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모든 새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새일은 다른 게 아니라 언약을 회복하는 이 일 속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고, 이 일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새일로 내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과거의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면 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근본 문제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 원죄의 시작은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어진 그 죄가 우리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고 이 죄의 결과로 모든 인생은 인생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모든 사람들은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조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으로 흘러오고 있는 모든 영육간의 모든 대물림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오게 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나와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까지 점점 대물림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대물림되었죠. 맞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부모님들 보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이런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나는 이런 부분을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문제가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중에 우리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계시면 아마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복음 안에서 이제 내 영적 문제들 또 나의 안 좋은 습관들과 체질들이 어느 날 보니까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져서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흘러오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안 좋은 모든 부분들까지 결국은 대물림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 가운데 인생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더라도 또 어느 날 성공의 자리에 간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뭔가 어디엔가 중독되어져 있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 자살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한 분이 가셨잖아요. 성공하고 많은 것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이런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리 성공한 자리에 있어도 결국은 개인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 세상에서는 그 문제를 우울증이라 이야기하고 뭔가 남들이 자기에게 한 이런 행동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하나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과거 가운데 있도록 버려두신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누리게 될 때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끝냈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도록 만드는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킨 완전한 제사장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사단의 모든 세력에서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만왕의 왕 대신 참 왕의 일을 하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어서 이 부분들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있는 현장과 세상을 보면서 이 부분들을 좀 반드시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우리 한 분이 이제 이래 자살해가지고 이제 가셨지만 제가 있는 현장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게 되었는데 저와 이제 어떤 집사님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 한 명이 이제 자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한 분은 이제 자기 남편이 이제 바람이 나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근데 그 남편분도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이야기들을 이제 쭉 들으면서 결국에 우리가 오직 복음 언약 붙잡지 않으면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주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날마다 누리는 이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이 비밀을 누리는 게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들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과 이 축복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주 거리가 먼 것 같고 아직은 와닿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면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부분들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하잖아요. 거기에서 잠깐만 시간 내서 한 주간 한번 인터넷 기사에 나와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실시간 검색어에 나와 있는 부분 한 번씩 눌러보세요. 아,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아, 진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유들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많은 문제들, 사건들을 통해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 하나님을 떠남으로 올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과 또 그 문제들이 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어지는 이 부분들이 어떤 문제인지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 때 반드시 결론 내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지 않더라도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껏 해봐야 일어나는 문제들이 학업의 문제 아니면 외모 문제 맞죠? 내 얼굴은 왜 이럴까 이런 문제들 아니면 뭔가 내가 우리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자세히 보면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문제들 또 더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상황들이 우리의 현장 속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결론들을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반드시 답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답으로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들이 없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려움과 갈등과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많은 우리 문제들 앞에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 발걸음을 그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비밀 날마다 누리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기억하고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의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시는 새 역사들을 날마다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새 오늘을 내가 날마다 찾아 누리는 이 응답 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오늘도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응답들을 내가 찾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비밀들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므로 오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찾고 발견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삼오늘의 이 세 가지 속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새로운 오늘들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가지고 새 오늘을 찾아 누리는 응답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날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오늘 찾아 누려야 되고 내가 찾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구원받은 새로운 날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날을 내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면 나의 모든 예틀을 깨야 됩니다. 나의 예틀을 깬다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으로 흘러오던 모든 영적인 부분들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한 생각과 모든 부분들을 반드시 깨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나를 찾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예틀을 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과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새 틀을 갖출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또 내 영적인 문제, 또 내가 그동안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과 내 모든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깰 수 있는가 하면 다른 것으로 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나의 모든 예틀을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들을 가지면 지금은 뭐 크게 막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그 시간들이 점점 쌓여서 어느 날 내 삶을 돌아보면 내 모든 예틀이 깨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나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을 내가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이 비밀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앞에 나왔지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반드시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10분의 시간, 이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옛날의 수준과 옛날의 그런 환경과 배경 속에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 내가 가진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한계와 내 틀들을 한 주간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면 하루에 10분만 내가 진짜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림으로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내가 날마다 생각하는 이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 가지면 어느 날 반드시 예틀이 깨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의 새로운 틀로 갖춰지게 되는 그 응답을 우리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중요한 응답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나 자신이 제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많은 제자들을 나에게 붙이셔서 함께 동역하고 사역할 수 있는 귀한 응답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들을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 결론으로 우리 다음 주 포럼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미션홈과 전도합숙이라는 이 포럼 주제인데 사실 좀 주제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그냥 주제입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 말씀 잠깐 전달해드린 부분을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삶에서 적용하고 또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중요한 응답들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있는 모든 집이 미션홈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미션홈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렘넌트들 있는 집이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 그 집에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훈련 받을 수 있는, 또 그 집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훈련 받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 집이, 나의 집이 전도하는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응답을 한 주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찾고 앞으로 이제 응답 받아 나갈 부분인데, 성경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이제 미션홈의 응답을 받은 현장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루디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제자인데, 그 한 사람을 루디아의 집에서 바울이 이 미션홈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워서 빌립보라고 하는 한 지역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또 한 지역을 살리게 된 제자의 응답을 받은 시작이 바울의 미션홈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야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야손 한 사람을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 현장에 가서 중요한 야손의 집에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센터로 중심의 역할을 하는 그 응답을 받았는데, 이 야손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그 현장을 살리고 복음 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서도 많은 제자를 세움으로 그 이름 없는 제자들을 통해 에베소가 복음화되었던 그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해 안 돼요? 여기 한국말인데. 이해되시죠? 바울이 미션홈이라는 집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켰는데, 그 응답의 시작이 나중에 한 지역을 살리게 되는 제자로 연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의 주역으로, 또 이 응답의 중심이 우리 렘넌트들의 앞으로의 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모이는 제자들을 통해서 한 지역을 살리고 또 한 나라를 살리는 일로 쓰임받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로 언약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응답을 받고 이런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면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문제가 옵니다. 반드시 문제와 어려움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렘넌트들 있겠죠.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데 나 언약 안 붙잡을래 라고 생각하겠죠. 왜냐면 문제 어려움 만나기 싫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게 되면 문제와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문제와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말씀을 통해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언약을 붙잡고 있게 되면 반드시 나 자신이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세우게 되는 그런 삶을 인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기도할 한 가지 중요한 이번 주 기도 제목이, 앞으로 나의 집이 정말 많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전도하는 미션홈의 응답을 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언약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 한 주간 우리 주신 강단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누리면서 내가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내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내가 정말 예틀을 내가 깨기 위해서 내가 복음에 10분간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이 언약 붙잡고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 반드시 시간 가지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틀들을 내가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이 예틀을 깨어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시간들을 가지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게 될 때 문제가 오게 되는데, 그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고 내 인생을 통해 제자가 세워지는 이 응답이 올 뿐만 아니라 내 집이 미션홈의 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 응답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을 보면서 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인지 반드시 찾아야 되고, 그렇다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들을 한 주간 누리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한 주간 나의 모든 예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고질적인 모든 영적 문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부분들,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해결받도록 하기 위한, 우리가 뛰어넘기 위한 10분의 복음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반드시 가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새 일을 현장 속에 확인하는 한 주간의 응답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은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언약 회복하는 겁니다. 그 응답을 위해 이번 한 주간 이 비밀들을 한 주간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이번 한 주간도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 살리고, 또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이 응답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함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을 회복하고 내가 언약을 붙잡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새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기억하는 한 주간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예틀을 깨기 위해서 한 주간 10분의 그 집중의 시간들을 통해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내가 확인하는 이 시간들을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집과 현장이 많은 제자를 훈련시켜서 많은 현장을 살리는, 또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미션홈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우리 짧게 한 30초 정도만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언약을 회복하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언약만을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서 정말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예틀을 깨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10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정말 복음으로만 충만한 시간들 가지게 하시며, 이 부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를 찾고 새 틀을 갖추는 이 일에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어지며, 이 일 이전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을 붙잡게 하시며 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예틀을 깨는 그 집중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 붙잡고 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의 발걸음 속에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복음 경제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정말 전도자로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여시는 참된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이루어지는 귀한 곳에 예물이 쓰임받게 하시며 이 지역과 또 이 현장 속에 전도와 선교를 위한 예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 언약이 회복되어지며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 나의 모든 예틀을 깨는 깨길 원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